그로부터 한 달 후. 보람아! 왜 혼자 놀고 있어? 엄마는? 엄마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쉬고 갔고요. 소희 언니는 그만뒀어요. 아, 그래? 그럼 아저씨가 엄마랑 통화하고 올게. 네. 편찮으시다던 할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난 모양입니다. 어, 누나 괜찮아? 할머니 돌아가셨다며. 진작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혼자 왔어? 보람이 내가 잘 챙겨줄 테니까 조심해서 올라와. 어. 보람아, 오늘은 아저씨랑 놀까? 네. 가자. 그는 그동안 주란 씨의 딸 보람이와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의 로맨스가 그렇게 정리되는가 싶던 어느 날. 누구세요? 자두란 씨. 네. 네, 괜찮습니다. 당신을 살인형으로 체포했는데. 아, 뭐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 좀 안 돼요. 무슨 살인이라뇨? 저 아니에요. 아, 가서 얘기하시게요. 뜻밖에도 주란 씨가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는 어디 있어? 아저씨, 살인이 뭐예요? 뭐? 살인? 엄마가! 살인이라니? 누가? 누굴? 그때 세훈 씨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칩니다. 얼마 전 그녀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설마 주란 씨가 할머니를 살해한 걸까요? 정말 사람을 죽였어? 아니야. 내가 왜 사람을 죽여? 자기 지금 나 못 믿어? 주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알지? 그는 그 말을 믿을 수도, 그렇다고 믿지 않을 수도 없었는데. 차주란 씨랑 어떤 관계죠? 내 남자친구예요. 김소희 씨 알아요? 누구요? 그런데 경찰이 언급한 사람이 너무나 뜻밖의. 김소희 씨 알아요? 누구요? 그런데 경찰이 언급한 사람이 너무나 뜻밖입니다. 경찰은 왜 보람이의 보모였던 소희 씨에 대해 묻는 걸까요? 주란 씨는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차주란 씨가 김소희 씨 살해 용의자라고요. 살해된 사람은 주란의 할머니가 아니라 보모 소희 씨였습니다.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어요? 내가 우리 사이를 얼마나 아꼈는데! 최주란 씨, 다 밝혀졌다고요. 밝혀지긴 뭐가 밝혀져요? 말 정말 안 해요? 뭘 말해요? 경찰은 왜 그녀가 소희 씨를 죽였다고 의심을 하는 걸까요? 전에 얘기했던 거야. 그냥 보람이 앞으로 하시지. 갑자기 내가 죽기라도 하면 우리 보람이 어떡해. 소희 내가 보람이 돌봐줘야 돼. 괜찮아. 주란 씨는 최근 10여 개의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사망 시 보험금을 보모 소희 씨가 받을 수 있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자신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닥치더라도 소희 씨는 딸을 돌봐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란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소희 씨는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그것이 소희 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소희 씨. 소희야! 소희야! 그런데 며칠 후. 김소희 씨,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죽은 김소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분명 김소희의 신분증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소희인 척 나타난 사람은 바로 차주란이었습니다. 차주란, 당신이 김소희 척하고 보험금 타내려고 했잖아. 그럼 김소희가 받으려고 한 보험금 누구 거냐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가입한 보험이 무려 10개야. 수익자 김소희고. 김소희를 수익자로 지정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주라는 김소희가 죽자 거만의를 매수해 자신이 죽은 것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김소희인 척 사망보험금을 탐내려 한 건데요.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차주란이 죽었다는 소리야. 그런데 당신은 살아있잖아. 정말 사람을 죽였어? 왜? 왜 돈도 많으면서 왜? 이 사람 돈도 없어요.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다니. 그럼 그녀가 받았다는 유산은 어떻게 된 것일까? 누나 나한테 다시 연락하지 마. 아니야 세훈아. 세훈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차주란. 어떻게든 그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태아 사진을 구해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했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 받을 유산이 좀 있어. 20억? 세훈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돈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험금을 타낼 계략을 짠 차주란. 소희 씨가 그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힘들죠? 아니,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시신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미 화장을 한 뒤였기 때문인데요. 씨는 자신이 죽은 보모인 척한 것은 맞지만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1심에서 살인이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다른 사망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들어 살인을 증명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나 1억 원의 빚이 있는데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고인의 사망 증상이 최 씨가 갖고 있던 독극물에 의한 중독 증상과 일치한다는 점 등 여러 간접 증거를 볼 때 살인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대법원은 결국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나 사랑해서 그랬어.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좀 알겠지? 나 너만 내 옆에 있을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한 짓도 다 할 수 있어. 너 미쳤어. 아니야. 너 미쳤다고! 그런 거 아니야, 세훈아. 나 잘해봐. 너 진짜 미쳤다. 아니야. 세훈아, 그런 거 아니야.
나 똑바로 바라봐봐. 잠깐만 이거 좀 봐요. 사연아! 그런 거 아니라고! 야! 세상! 야! 이거 좀 봐라! 집착으로 변한 사랑만큼 어리석은 것이 있을까요? 다른 이의 목숨과 맞바꿔 사랑을 얻으려 했던 최주라. 그리고 사랑보다 돈에 끌렸던 김세훈. 사랑은 애초에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